안녕하세요, 범이쌤입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가장 자주 보는 경고등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주유등 경고 표시입니다. 운전자라면 누구든지 주행 중에 한 번쯤 주유등이 점등돼서 초조한 마음으로 주유소를 찾아본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저도 정확히 누구한테 들었는지는 몰라도 계기판에 주유등이 들어왔을 때 한 60km 정도는 갈 수 있다고 들었던 것 같아서 주유등이 켜져도 조금은 안심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 60km는 사실 정확한 수치가 아닙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의 계기판에 주유등이 켜졌을 때는 일반적으로 소형차는 6L, 중형차는 9에서 10L, 대형차는 12L 정도의 기름이 연료 탱크 안에 남아있을 때 주유등 경고가 켜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차량이 뭔지, 그리고 연비는 또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주유등이 켜져도 갈 수 있는 거리가 모두 달라진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내 차의 연비가 11km 정도 나온다고 할 때 대략 주행 가능한 거리는 110km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는 연비라는 건 보통 고속도로 같은 곳에서 일정한 주행 속도를 유지했을 때 나오는 수치인 거지, 일반 시내나 도로에서 운행할 경우 운전자의 운전 습관이나 주행 환경에 따라 실제 연비는 더 낮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간혹 주유등이 켜져도 조금 더 달릴 수 있어 라고 생각해서 계속 주유등을 켜놓은 채 운전하는 분들이 계신다는 거예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주유등이 켜져도 디지털 계기판이라고 해서 주유등 옆에 이렇게 남은 거리가 같이 표시가 돼요. 그래서 그거 믿고 최대한 기름을 다 쓰려고 운전을 하거든요. 하지만 주유등을 켜놓고 운전하는 습관은 정말 정말 위험하다고 합니다. 연료를 소모하다 보면 연료 탱크 바닥에는 자연스럽게 각종 불순물들이 가라앉게 돼요. 특히 디젤 차량의 경우는 연료 탱크가 비어있게 되면 탱크 내부와 외부의 온도 차이로 결로 현상이 생겨서 연료의 수분 함량도 높아지기 때문에 더욱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유등이 켜진 상태로 계속 운전하는 습관을 들이게 되면 인젝터나 고압 펌프, 연료 펌프의 마모가 더욱 심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정말 급한 상황이 아니라면 연료의 30%가 남았을 때 바로바로 연료를 채워주는 게 차량 수명을 늘릴 수 있어서 가장 좋다고 합니다. 만약 주유등이 켜진 상태에서 주행을 하다가 가속 페달이 평소와는 조금 다르거나 출력이 떨어지는 것 같을 때는 그 즉시 안전한 곳에 차를 세우고 나서 시동을 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차가 멈추기 직전에 보내는 신호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그리고 보험사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보통 1년에 한 두 번 정도 보험사에서 비상급여 서비스를 지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기름을 다 써 차가 멈췄다고 당황하지 마시고 바로 보험사에 연락하셔서 안전하게 서비스를 받는 게 좋습니다. 주유등 경고가 말 그대로 연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주유를 하라는 일종의 경고 메시지라는 건 다들 아실 거예요. 하지만 주유등이 켜진 상태로 운전하는 횟수가 많아지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료 탱크 바닥에는 각종 불순물이 연료 필터나 펌프에 유입돼서 손상까지 이어질 수 있으니까 미리미리 주의하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